안녕하십니까. 책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지금은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특화해서 읽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베스트셀러라든지 스테디셀러는 좀 늦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으셔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책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이책 읽어요. 제 인생책이에요.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고, 최근에 중년 독서 모임, 이 보물지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독서 모임 다녀왔는데, 선정 도서가 딱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고, 아, 나도 좀 이거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중년 독서 모임. 저는 39이거든요. 근데 예비 회원으로 39부터 중년 독서 모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전 독서 모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제가 가서 느껴본 결과 독서 모임 리더로서도 배울 점도 많았고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회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대화가 아주 깊고 배울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년 독서 모임 보물지도라고 검색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잊지 않고 동영상 설명 아래 보물지도 독서 리더 슈미님 블로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 이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저보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미 1994년 이 정도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초판이. 이거 계속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개정판으로 나와 있고요. 작가는 레오 버스카 글리아이고 홍익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Living, Loving, Learning.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멈췄던 필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책 필사였거든요. 이책 필사안으로 그동안 읽어왔던 제가 팀 페리스 책, 그 다음에 글쓰기 책도 이제 필사를 하게 될 정도로 저한테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레오 버스카 글리아는 미국의 교육학자이며 교수, 저술가,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 강연으로 미국 전역에서 명성을 얻어 닥터 러브라는 애칭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너무 이제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담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키워드 뽑아봤을 때 자유, 독창성, 상상력, 지금, 죽음, 상호의존, 배움, 유머 이렇게 잡았는데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배움입니다. 배움. 특히 사랑이도 배워야 한다라는 작가의 말을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 독립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모두가 외로움으로 치고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일입니까? 짧은 인생 속에서 서로의 삶이 맞물리면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생 최대의 기쁨이 아닐까요? 이 구절에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독서 모임에서 또이 구절을 나눴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도와달라는 말을 하라는 작가의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라왔던 환경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꾸 뭔가를 해야 되고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회생활에서도 맞물리면서 타인한테 도와달라 손뻗어 보지를 못했고 항상 꽁꽁 알면서 혼자서 어떻게 해결하려는 그다음에 서희 너니까 잘하는 거지. 아 너는 믿어라는 말을 제가 거기에 중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은 도와달라는 말을 하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와서 좋았습니다.
나도 이제 도움을 청하고 도움도 주고 상호존적인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혼자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183쪽입니다. 네팔에 있을 때한 번은 어떤 스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십니까? 이미 도착해 있는데. 이미 도착해 있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십니까? 라고 네팔의 스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삶의 지혜를 찾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타이군 엄마에서도 지금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라고 했었고 스님의 청소법에서도 발밑을 보라라는 말이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이었거든요. 결국 이미 도착해 있는데 멀리까지 왜 그런 걸 찾으러 오느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삶의 지혜를 찾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밑줄을 엄청나게 그었습니다. 아이고. 다음 책 소개입니다. 세 번째고요. 어떤 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노인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비결이 무엇이죠? 라고 작가가 물어본 거죠. 노인이 뭐라 했냐면 평생 행복하게 살려가든 마음은 가득 채우되 배는 언제나 비워두게나 라고 했고요. 작가는 이렇게 결론 내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하나하나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선물을 잘 활용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가는 또 그런 말도 해. 우리는 하나 퍼즐 조각이다. 퍼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저 사람한테 있고 나한테 없는 것을 저 사람과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숨겨진 씨앗, 보물, 진주를 스스로 갈고 닦아서 개발을 하고 세상에 퍼뜨려서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에 이렇게 이미지로도 저만의 또 결심을 표현해봤습니다. 보기에는 되게 열심히 받고 소개를 세 부점을 시켜드린 이유가 이제 보시는 이 책을 보시는 분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절구절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저한테는 배운다는 게 요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되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그다음에 감사, 독창, 창의 이런 부분도 계속 전 빨간 펜을 치면서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의 몫으로 또이 책을 보실 다른 구독자님들께서는 구독자님들만의 보물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책 소개를 간단히 마쳤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두 번째 이유는 이책 영상 촬영한 두 번째 이유는 보물 시도라는 중년 독서 모임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또는 제가 편집해서 그 보물 지도 사진 영상도 같이, 사진도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제가 좀 늦게 읽은 편이죠? 고향집에 가니까 제가 이 책을 완전 옛날 90년대 책이 방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알았어. 깜짝 놀랐어. 아, 내가 이때 이 책을 제대로 씹어먹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오 버스카 글리아 교수님의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책 먹는 여자의 책 먹는 소리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고맙습니다.